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19 백신주를 중심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원전, 전선 관련주들이 오늘장 다시 한번 하루 만에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도 점검해 볼지 오늘은 뉴스닥 유창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백신 관련주를 들어주셨는데요. 오늘 뭐 스푸트니크 V 관련주도 그렇고 에스티팜 같은 mRNA 관련주들 좀 네. 하락을 했습니다. 이 관련주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백신주들, 그러니까 국내가 백신이 좀 부족하다라는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한 3월 중순, 네. 4월 말, 뭐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좀 외국에서 들어오는 백신이 좀 부족할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국내 그 백신 개발 업체들에 네. 대해서 관심도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또 이런 다른 국가의 백신을 사용 가능성도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 기업들의 생산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또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마 이제 오늘이면 달성했을 거예요. 어제 뉴스로는 오늘 달성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1,400만 명 네. 백신 접종자가 1차 접종자 기준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목표가 1,300만 명이었는데 지금 1,400만 명이고 아직도 6월 달이 한 10일 이상 남았다고 본다면 이번 달에만 한 1,500만 명이 맞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9월만 되더라도 뭐 전 국민 그러니까 미성년자 제외하고는 네. 젊은층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1차 접종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런 백신에 대해서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유럽의 다른 백신들도 지금 허가를 좀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나라가 또 업무 협약을 좀 맺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규 허가 받는 백신을 늘어난 반면에 국내 백신 개발을 더디고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를 좀 위축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백신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좀 백신이 부족하다 했을 때 국내 관련 수혜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이슈가 좀 사라졌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관련주들 좀 이제 주의로 보셔야 할까요? 네, 뭐 오늘 물론 이제 그 전일 미국 증시가 좀 출렁거림이 있어서 네. 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락을 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큰 하락이 좀 나오는 종목군들은 좀 연속성을 띠면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반등이 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구나 물타기 하시기보다는 좀 오히려 비중을 줄이신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주의 의견 주셨고요. 그럼 CMO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CMO 기업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CMO 기업들도 지금 이제 네. 약간 이제 한번 백신 이슈가 좀 같이 맞물리면서 백신 생산이나 이런 거에 맞물리면서 한번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라서 네. 좀 추세가 전환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시세가 좀 분출되고 나서 이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 설명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5월 이후부터는 좀 저점을 높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주춤주춤하고 있고요. 오늘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볼까요? 네, 뭐 저는 뭐 성장주들에 대해서의 네.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오늘 한 2%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은 결국 어저께 이제 테이퍼링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아니겠습니까? 2013년 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년에 많게는 2회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 점도표가 좀 공개가 되면서 약간의 이제 시장을 위축을 시켰고 네. 그러한 것들이 나스닥 기술주의 변동성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좀 성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저께 FOMC 회의는 거의 뭐 끝 짜락이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증시로 친다라면 3,300포인트 충분히 6월달 혹은 7월달까지 해서 돌파 가능하다. 추세 상승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그런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성장주들이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매출 증가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런 전자기기라든지 다른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의 어떤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가격이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실적은 2분기, 3분기 더 기대감이 높다. 수급도 외국인들 기간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네, 주위보다는 안전으로 보셨고요. 또 일각에서는 테이퍼링 계획이 확실히 나오게 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기술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단순하게 금리만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으니까 좀 그동안 유동성을 많이 풀어놓은 것을 좀 흡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금리가 인상하는 시점이라면 인상을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라면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이 더 탄력을 받고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